가정에 꼭 있어야 할 만병통치약이자 최고의 항암제로 불리우는 이 골든실 루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 강의 내용도 58 Natural Remedicine,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넘버원 천연 항암제, 넘버원 천연 항생제, 넘버원 천연 항염제로 불리우는 이 골든실 루트의 성분은요, 옛날부터 인디언 시대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 골든실은요, 특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테리아 메디카라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오래전부터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골든실을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기침 감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위장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독소가 많아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특별히 골든실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이 벤자민 스미스 바턴의 아주 오래된 저서이죠. Essays Towards the Materia Medica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요 책,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책으로 보이시죠? 예, 이거 뭐 완전히 내추럴 허브에 대한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책에 허브에 대한 정보를 출판할 때인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골든실 루트는요, 굉장히 전통 깊은 이 전통적인 항암 치료제 넘버원입니다. 자, 그런데 1798년에 그는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그룹 중 하나인 체로키족에게 일찍이 암 치료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시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골든실을 전통적인 암 치료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골든실이 어떤 약리작용이 있냐면, 골든실은 요 허브 잎사귀하고 이 루트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잎사귀도 항염, 항균, 항암 작용이 있긴 하지만 루트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일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외국에서는 골든실 루트가 암 환자들이 그냥 스스로 사서 먹을 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약회사의 골든실 루트는 특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암 환자들이 드시는 거는 루트 부분을 드셔야 돼요. 근데 루트가 제약회사에서 사시는 것들은 구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천연치유 의사들을 잘 그 섭외를 하셔서 만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대개는 이제 줄기하고 섞여 있어서 이 골든실 루트가 항암 작용은 좋은데 한 달 드시면 줄기와 섞여 있는 애들은 한 달 드시고 한두 달은 쉬어야 돼요. 독소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를 잘 만나셔야 돼요. 루트만 돼 있는 걸 드실 때는 암이 억제될 때까지 어느 정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무리가 없으나. 그래서 특 A등급을 만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이 소화불량이나 안구의 염증, 그리고 구강 궤양이 있거나 특별히 암 환자들, 결핵이 있거나 또 림프 부종이 있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약리작용을 합니다. 자, 모든 질병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소독이나 지혈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골든실의 아주 중요한 약리작용을 보시면 강력한 항암제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생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루와 캡슐, 액기스액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감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온갖 발암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엄청난 약리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골든실 루트는요, 특별히 이 코에, 그리고 목에, 그리고 장에, 그리고 위장에, 방광에 염증이 생길 때도 그 점막들을 치료하는데 놀랍습니다. 예, 제가 29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골든실 루트를 오리지널 구해가지고 드시고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놀라워요. 예, 몸의 그 어떤 부분에 있는 점막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약초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에서 쓰는 베르베린 성분이 풍부한 항암제 가운데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골든실 루트는 대단히 인기가 좋은 약초로 특별히 면역력을 쑥쑥쑥 올리고 건강 분비성 기능을 촉진하는 이 바디 클렌저로도 사용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골든실의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비장의 혈액의 흐름을 늘리고 면역체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대식세포, 이 매크로파지 역할을 해서 이 염증세포, 종양세포들을 얘네가 대식세포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혈액세포의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많은 이 암 전문가들이 이 베르베린 이름을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결국은 보면 이 골든실 루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암 환자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많은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아주 만병통치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넘버원 천연치유제입니다.
자, 이 베르베리는 특별히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간 기능에도 담낭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분비선에 관리에 있어서 이 골든실루트는 간이나 췌장이나 비장이나 갑상선 질환 또 림프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약리작용을 합니다. 보니까 이 내추럴 허브들은 굉장히 이 전신에 도움을 주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심장이 특별히 안 좋고 심장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은 스컬캡과 요 빨간 고추 이런 허브들을 같이 이 병행하셔서 골든실차와 함께 복용하면 심장 이 마비가 오고 심장에 이 경색이 있는 분들 굉장히 빨리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셔야 될 만한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든실루트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암은 이 항곰팡이다. 곰팡이에 의해서 이 생성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균 작용이 굉장히 탁월하고 항생 작용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체의학의 최고의 항암, 항생, 항염, 항균제 넘버 원이 바로 골든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감기 걸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증병까지 목이 아픈 경우에도 축농증이 있을 때도 농을 억제시키고 설사할 때도 눈에 감염이 될 때도 이 점액질이 손상된 것을 다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골든실루트입니다. 또 골든실루트는요 특별히 눈에 염증이 있을 때 예,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있을 때 녹내장에도 골든실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눈의 염증 치료용으로 많이 현대의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약물 제조 업체가 안약의 뿌리에서 추출한 이 알카로이드를 첨가해서 이 아주 좋은 안약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든실이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지 아실 거예요. 골든실루트의 성분을 보면 알칼로이드, 히드라스틴. 자, 제가 여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암 자연치유백과에 소개되는 항암제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암 자연치유백과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 히드라스틴, 베르베린, 이거 다 아주 강력한 항암제죠. 카나딘, 히드라스타닌, 필수 지방산. 제가 왜 맨날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 밀키트 여기 넘버 1은 녹즙이고 넘버 2가 뭐예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1에서 1:4 이하로 맞춰서 드시면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이게 항염제로 드시는 거예요. 음식이자 항염제로. 그래서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플레이크, 각종 견과류와 캐롯 파우더에다가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코코넛 가루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필수 지방산 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수지, 예, 배변작용 원활하게 하겠죠? 고구마, 이렇게 생고구마 드실 때 수지, 얄라핀 성분이 배변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예, 알부민. 예, 알부민 균형 깨지면, 예, 부종 요구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부민, 에센셜 오일, 칼슘, 철분, 마그네슘, 망간, 인, 칼륨, 셀레늄,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그냥 물리쳐주는 셀레늄 성분. 아연이 부족하면 남자들은 전립선, 여성분들은 난소 자궁질 부속기 염증이 생기는 거 아시죠? 비타민 A, B, C. 게다가 노화를 억제하는 E까지. 골든실의 주요 성분들을 아시겠어요?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넘버 원 항암제가 바로 골든실루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약리작용이 있냐면 코가 막혔을 때, 코에 점막이 부어있을 때, 그리고 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올 때, 갑자기 생각이 안 해요. 비강. 예, 비강에 염증이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비후장애시에 소량의 차를 골든실을 차를 끓여서요. 손바닥을 이렇게 우묵하게 해서 이렇게 부어서 코로 들이마셨다가 서서히 후 하고 내뱉으면 이 코에 부종이 있는 거.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알러지 비염도 그렇지만 축농증에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축농증 나온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 방광염 있는 분들은 신장부터 청소하셔야 돼요. 신장에서 이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변을 닦으실 때, 예, 배변작용을 하고, 앞에서 뒤로 닦는지, 뒤에서 앞으로 닦는지, 휴지도 좋은 걸 좀 쓰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습관 하나에 따라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는 신장 청소를 좀 하시면 신장에서부터 쭉 요로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신장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방광염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방광이나 지레, 칸디다 질염 있는 분들이 크랜베리 주스로 염증을 많이 삭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베리 종류 드시는 거예요. 예, 크랜베리에다가 요새 베리 다 드시고 계시죠? 예, 건포도로도 드시고. 그래서 소변 본 직후에 방광 속에 주입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시거나 방광에 염증이 있어서 오줌 소태처럼 줄줄 쏟으시는 분들은 골든실 루트를 캡슐을 이 질 안에 삽입하시면 방광 속에 주입하면 굉장히 빨리 방광의 염증이 완화가 됩니다. 예, 전립선의 염증도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루에 두세 번 반복 치료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방광이 회복이 되고 거기다 더 좋으려면 팬티 밑에 수패치를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빨리 염증이 잡히죠. 난소, 자궁질, 부속계의 염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잡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양리작용을 하냐면 하재, 치핵, 치질, 감초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든실루트로 치질도 잡아요. 전립선 이상증, 장티푸스, 임질, 온갖 전염병들에 그리고 백대야, 매독, 디프테리아, 성병에도 그리고 편도선염, 그리고 중증 목질환에 소량의 모략과 병합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게다가 만성 카타르성 장염이나 기타 모든 카타르성 질환에 이 골든실루트가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양리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장 안전하게 암세포도 억제하면서 정상세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천연 항암제들을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말도 못해요. 골든실의 이 양리작용을 설명하자면 뭐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예, 치조 농루 중에 컵에 소량의 골든실 차를 담아서 칫솔에 적셔서 치아와 잇몸을 철저히 닦아내면 놀랍게 치조 농루증이 회복이 되고요. 상처가 있을 때도 골든실 분말 한 작은 분말을 한 작은 술을 끓는 물 500cc에다가 타서 20분 정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그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고 예를 들면 삼중음성 허투에서 이 유방에 농이 주주주주 새서 이런 분들이 골든실루트 왜 가루 다 뿌리잖아요. 드레싱 하고 난 다음에 요오드로 소독을 쫙 하고 아니면 목초액 같은 걸로 상처가 있을 때 드레싱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골든실 가루를 이 상처 부위에 다 뿌려주면 엄청나게 빨리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캡슐 한 개 뿌려가지고 유방 전체에 뿌려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10개, 20개 정도 캡슐을 빼서 도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골든실 루트로 이 상처에 골든실 이 루트 분말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4x4 거즈 같은 걸로 이 덮고 예, 하시면 굉장히 빨리 이 상처가 염증이 감염되는 것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척추까지, 뼈까지 전이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척추 내막염 치료에도 그리고 각종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면 온몸에 있는 독소가 다 튀어나올 때 어디로 오냐면 제일 처음 반응이 피부로 옵니다. 그래서 아토피인가 뭐 두드러기처럼 막 나오기도 하고 대상포진처럼 그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증세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걸로 나옵니다. 피부 발진으로 이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나오기도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지? 예, 해독할 때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림프 전이돼 있거나 온몸에 전이돼 있는 분들은 이 림프가 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통증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해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천연 항암제가 들어가서 정상세포를 막 암세포를 찌르찌르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두 세력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가 건강해지면 암세포를 찌르찌르 건드리면서 너 나가! 하고 밤새도록 전쟁을 하죠. 그래서 통증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전형적인 호전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을 하시면서 물론 해독식과 영양요법을 잘 하시면서 천연치유제들을 잘 병행하실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약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연치료제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드시면서 드실 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스컬캡과 호프 허브차를 함께 병행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든실의 이러한 중요한 양리작용은 바로 골든실에 있는 베르베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암 전문가들이 베르베린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기적의 항암제 이러면서 베르베린 성분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골든실의 베르베린 성분은 특별히 포도상구균과 곰팡이균, 그리고 질에 있는 염증들, 목의 통증, 그리고 방광이나 장에 있는 모든 감염성 질환들을 놀랍게 살균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든실 루트의 효능을 알고 쓰셔야 돼요. 쓰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분들,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이 골든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골든실은 소화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의 흐름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증진하고 또 속이 쓰려 위궤양이 있거나 그럴 때도 염증이 있거나 위궤양 그리고 변비가 있을 때도 소화불량이 있을 때도 소화관의 장애를 완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소화장애 치료제로 미국 원주민들이, 인디안 부족들이 골든실을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골든실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골든실은 때때로 별명이 있는데 점막의 왕으로 불려서 점막에 있는 모든 염증을 다 가라앉혀요. 유방암 환자 유방 점막을 가라앉히고, 폐암 환자 폐에 있는 점막들을 가라앉히고, 신장암 환자 신장에 있는 점막을 가리키고 진정시키고, 이런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굉장히 탁월한 점막의 왕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폐암 환자들 호흡기 질환에도 이 점막이 정체되는 것을 완화시켜요. 그리고 결장이나 직장 대장암 환자들에게 골든실은 또 아주 중요한 대장암 치료제로도 활용이 되죠. 치질이 있을 때도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자, 연구 결과 골든실에 있는 알칼로이드, 히드라스틴, 베르베린 성분이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을 때도 혈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도 아주 중요한 약리작용을 하고, 췌장에도,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 췌장에 암이 있을 때도, 비장에도, 신장에 질환이 있을 때도, 신장암 환자들도 레드클로버와 함께 이 골든실루트를 함께 쓰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실과 에키네시아와 레드클로버를 함께 쓰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장 좋은 넘버원 항암, 항생, 항염,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기가 있을 때도 중증으로부터 예방하도록 면역력을 올려주고 이 가장 좋은 항생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든실은 파트너예요. 누구와? 에키네시아와 파트너라서 골든실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에키네시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골든실과 에키네시아를 같이 쓰실 때 파트너로, 세트로 쓰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은데,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정에서 꼭 있어야 할 약초. 일반인들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암 환자에게들에도 가장 안전하게 암세포도 억제하면서 정상세포도 활력을 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 치료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골든실은 항균성으로 종기가 있거나 피부에 궤양이 있거나 또 살균 구강 세척제로서의 역할로도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잇몸 질환이 있을 때도 골든실이 잇몸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거 이 치아에 막 염증이 있는 분들도 골든실을 물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숟가루를 물고 있을 때다 좋은 약리작용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추럴 허브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천연 치유 효과가 있는 치유제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골든실은요, 특별히 이제 그 자궁암, 난소암, 그 다음에 하혈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여성 질환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골든실을 쓰시면 생리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궁 출혈을 하거나 하혈하거나 다량의 월경을 멈추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그 사모님이, 그 부부가 오셨을 때 이제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골든실 루트를 쓰시더니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하혈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또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든실 뿌리의 베르베린 성분이 콜레라 같은 전염병 독성 병원균에 굉장히 탁월하고, 설사가 심하신 분들도 골든실 루트를 활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숟가루도 도움이 되지만 골든실 루트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골든실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안구의 염증을 감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실로 안약 만드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약 만들 골든실 이 캡슐을 빼서 물에다가 가라앉혀서 정화된 고 물을 안약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눈에 빨리 항생, 항염, 항균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골든실의 베리베리는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에키네시아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골든실루트도 이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든실루트에 이 네 가지 그 건강상 베네핏이 있어요. 이점이 뭔가 보니까 첫 번째,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유효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에게 골든실루트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죠. 기관지, 천식 또는 폐렴, 폐암 환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 이 엔티 이 박테리얼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암, 항생, 항염, 항균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양리 작용을 하는 것이 골든실루트의 베르베린이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치유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 위나 췌장이나 담도나 담낭의 기능이 막혀 있을 때 소화기 기능을 돕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양리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우는 골든실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되냐면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실리마리는 임산부가 먹어도 되지만 골든실루트는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골든실이나 베르베린이 포함된 약초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 골든실루트는 항응고제, 특별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열의 혈액응고제 또는 혈액희석제, 쿠마딘 등의 효과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적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제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든실루트가 좋다고 해서요. 뭐 1년 내내 암환자들이 막 4개, 미국 분들은 7개씩 막 쓰시거든요. 과도한 사용은 구토나 설사, 무기력함, 피부, 눈 또는 신장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요. 골든실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시면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골든실루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낮추기 때문에 또 혈당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상교병의 특효약이지만 화학적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별히 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갑상선 항진이나 녹내장, 고혈압, 담낭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간질이 있을 때도 전문가와 상의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정 질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 하에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보셨어요. 지금까지 예, 대체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천연항암제, 천연항생제, 천연항암제 넘버 1, 2, 3를 오늘 함께 공부하셨는데 여러분은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그냥 안 주무시려고 눈들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하셔서 얼마나 안쓰러운지 주무셔도 됩니다. 예,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그래도 다 들어옵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참 그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팬이 됐어요. 꼭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공감이 되게 잘 해주시는지 여러분들도 공감이 너무 잘 되시죠? 네. 봄과 같은 사람,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늘 기뻐하는 사람, 늘 따뜻한 사람, 늘 친절한 사람, 늘 명랑한 사람, 늘 온유한 사람. 여러분 교회 왜 가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서 가시죠. 근데 정작 크리스찬들이 이런 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예, 참 제가 이 환우분들과 29년을 살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앙을 머리로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예, 저도 많이 저를 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가장 그 집단을 어렵게 하고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 가마가 없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환우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나가고 나면 막 이렇게 후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봄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인상 찌그리고 그냥 그러고 다니면
보는 게 괴로워요. 그죠? 늘 이렇게 봄같이 화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만 보면 희망이 생기고, 늘 우울하다고도 그 사람만 보면 기뻐지고,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이 서늘한 내가 늘 그 옆에 있고 싶고, 그리고 늘 친절하고, 정말 카인들리한 사람들, 그리고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 성령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성령 받는 경험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루미 썬데이야? 맨날 우울해, 얼굴을 보면. 아, 그러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너무나 정말요. 아, 참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오시는 환우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배려해드리고 아껴드리고 하는데, 아, 참 죄송하지만, 아, 진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배은망덕하지 않은지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와, 이혜인 수녀님이 정말 이봄 같은 사람들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셨죠?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장수 산책로를 내신 우리 임장수 장로님의 사모님.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장수라는 이름을 따서도 그렇지만 장수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장수 장로님 사모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사실 이 하늘마을에 이 포장을 내주신 분이 임장수 장로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뭐냐면, 당신 나가지 말고 하늘마을에서 여기를 도와서 환우들을 돕고 하라고 그러시면서 자기 보험금 2천만 원을 여기 하늘마을에 필요한 거 해주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여기 이 포장을 임장수 장로님 사모님이 다 해주시고, 장로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 산책로 너무 좋죠? 5년이 넘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까지도 이 무릎팡이 다를 때까지 이 산길을 냅니다. 이 우리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 길을 하늘마을에서 무슨 이 콩고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이 그냥 우리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 길을 곡괭이 맨날 메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산길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력을 끼치고, 한번 말씀이 없으세요. 얼마나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분인지 모릅니다. 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임장수 장로님을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봄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